새로운 연구에 따르면 지구가 달을 나왔다고 합니다. 달이 어쩌다 저 위에 걸리게 되었는지 궁금해하신 적 있으신가요?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달 형성 이론은 수십억 년 전 떼이아라는 이름의 화성만한 크기의 물체가 지구에 부딪히면서 달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합니다. 이 두 천체에서 분출된 여러 돌 조각들과 금속 조각들이 섞여 달을 탄생시켰다는 거죠. 새 연구는 무언가와의 충돌이 일어나 시네스티아라고 불리는 증발이 된 돌이 도넛 모양을 이루어 회전하는 물체를 만들었다고 상정하고 있습니다. 연구원들은 달이 여기에서 빚어졌으며 잠재적으로 수백 년 전 대기압력 그리고 극적인 열과 암석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.